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바닐라코와 함께 핑크 스튜디오에서 진행해보려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닐라코 뮤즈인 가장 핫한 태연님의 새 앨범 11시 11분 룩을 커버해볼게요. 늦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헤이즐만의 태연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이 CC크림을 베이스로 발라줄 건데요. 가벼운 CC크림을 베이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의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배우 메이크업편과 청순릴리 메이크업편에서 컨실러와 선크림만을 사용해서 피부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두 개의 조합을 합쳐놓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도포를 해놓은 뒤 물에 적셔서 꾹 짜는 퍼프를 사용을 해서 밀착시켜주도록 할게요. 베이스 제품임에도 어느 정도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 하나만 발라도 민낯처럼 맑고 가볍게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베이스 CC크림만으로 피부 표현을 완성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 뽀얗고 완벽한 그런 태연 피부 표현을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CC쿠션을 사용해서 한 번 더 꼼꼼히 피부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정말로 제 인생템 파운데이션 탑3 안에 드는 제품이에요. 오래쓴 흔적이 보여요. 중요한 일이 있거나 빨리 화장을 후다닥 끝내야 될 때 무의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커버력이 있으면서도 얇게 밀착되기 때문에 답답한 화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브로우 케이크를 사용을 해서 태연의 일자 눈썹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준 뒤 눈썹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연결해주세요. 이제 컨투어 제품을 사용을 해서 태연의 코를 만들어줄게요. 우선 제일 어두운 색상을 사용을 해서 태연의 코는 이 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로 똑 떨어지는 코를 갖고 있거든요. 최대한 비슷하게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반대로 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마 방향으로 쓸어 올려줄게요. 미간 부분에서 코가 끊어져 보이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준 김에 눈두덩도 같은 컬러로 한번 쓱쓱 쓸어주면서 크리즈가 생긴 부분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이제 가을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브라운 계열의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 태연의 아이 메이크업을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뮤비 속 태연의 아이 메이크업을 보면은 섀도우끼 거의 없이 아이라인만 살짝 빼주는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헤이즐만의 해석으로 늦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아이 메이크업을 진행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 앞부분에 섀도우를 좀 높이 발라줘서 태연의 눈매와 비슷해 보이도록 연출해줄게요. 그 다음 살색 펜슬을 사용을 해서 눈 앞머리를 살짝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아까 사용했던 컨투어 케이크를 사용을 해서 태연의 눈 뒤트임 그림자와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아까 사용했던 브라운 계열의 팔레트를 사용해서 뒤트임 그림자를 조금 더 줘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라인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려주냐에 따라서 태연 눈매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 저도 떨려요. 색상은 브라운 색상이고요. 제 눈보다 태연의 눈이 앞머리가 더 산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이 앞에 라인을 채우다시피 하면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 아이라인 뒷꼬리도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 수평으로 아래를 향하게 해서 빼주세요. 눈 뒤 점막을 메꿔줘 보도록 할게요. 이제
뷰러로 눈썹을 컬링을 해준 뒤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태연의 속눈썹을 만들어 볼 거예요. 태연의 트레이드 마크인 언더 속눈썹에 힘을 줘서 예쁘게 연출해 주어 보려고 해요. 이 폭스테일 마스카라로 위아래 속눈썹 모두 꼼꼼하게 언더래쉬를 하실 때 먼저 빗질을 하듯이 슬슬 쓸어주시다가 세로로 방향을 바꿔서 일부러 뭉치게끔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태연의 특유의 언더 속눈썹이 완성이 됩니다. 태연의 얼굴형을 살펴보면 양옆 폭이 매우 좁은데요. 광대는 아직 살짝 나와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V라인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의 얼굴형을 팍팍 깎고 그림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컨투어링 스틱을 사용해서 말이죠. 우선 깎아주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영역을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동그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블렌딩을 시켜줄게요. 블렌딩을 해주실 때 얼굴 안쪽으로 밀지 마시고요. 얼굴 바깥쪽을 향하게 해서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 다음 아까 사용했던 컨투어 케이크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더욱 세밀한 윤곽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태연의 얼굴형을 표현하는데 블러셔 작업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광대에서 사선으로 내려와서 볼 안쪽까지 이어지도록 블렌딩을 해줘야 돼요. 입술을 발라주기 전에 우선 CC 쿠션을 사용해서 입술 색을 다운시켜주도록 할게요. 이 핑크빛의 듀얼 틴트를 사용해서 입술 안쪽에만 물들여준 뒤 손을 사용해서 블렌딩해서 착색시켜줄게요. 그 다음 이 MLBB 컬러의 장밋빛 핑크 컬러를 입술에 발라준 뒤 총알 브러쉬로 블렌딩해주며 태연의 입술 라인을 만들어줄게요. 바닐라코 제품을 사용해서 연출해본 11시 11분 태연 메이크업 어떤가요? 조금 닮아 보이나요? 오늘은 특별히 바닐라코와 함께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탑3를 뽑아봤어요. 우선 요 두 개의 조합 진짜 얘네는 구매각이에요. 일명 무의식이 찾는 제품이랄까요? 그 다음 요 컨투어링 케이크 색상 구성이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고요. 마지막 제품 듀얼 틴트 보이는 색 그대로가 발색이 되면서 턱 입술에 안착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Hazel, have fun!